반갑습니다. 오늘은 주식 기법 강의 제4강 21선 매매 기법에 대해서 공유를 하고자 합니다. 제 영상을 보시면요, 1강, 2강, 3강까지 우리 주린이들,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 이것만은 꼭 알고 있으면 좋을 기법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영상을 찍고 있으니까요,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21선 매매 기법이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21선은 지존선이라고 저는 이야기를 합니다. 말 그대로 지존입니다. 이 매매 기법을 알고 계시면 우리 주린이들도 충분히 자기가 종목을 발굴할 수도 있고 매수 타임, 매도 타임까지 알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상강 같은 경우에는 11선 매매 기법 앞에 영상을 꼭 보셔야 되고요, 차례대로 보셔야지만 머릿속에 정립이 된다, 그 중에서 가장 나한테 맞는 매매 기법을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을 보시더라도 꼭 자기 걸로 만드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선 매매 기법을 완벽하게 터득하고 있으면 잃을 염려가 거의 없습니다. 다른 방송에서는 모르니까 안 알려주죠. 하나의 비법이 있어요. 이거를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저는 알고 있죠.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정말 행운하라고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다 알려드릴 거니까. 모든 보조지표에 대해서 제가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매매 기법을 제대로 된 것만 내가 알고만 있어도 아주 큰 도움이 된다. 먼저 차트상에서 모든 선을 다 지웁니다. 지금 저는 지워놨습니다. 어떤 선만 있으면 되냐면 5일선하고 21선, 그리고 여기서 일목균형표를 같이 넣어줘야 돼요. 볼린저밴드 필요 없습니다. 일목균형표, 기준선과 전환선을 같이 넣어놓습니다. 21선으로 매매를 하는 거에 있어서 진빼이가 있고 구라가 있습니다. 그거를 갖다가 구분해 줄 수 있는 게 바로 일목균형표입니다. 궁합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참고로 볼린저밴드 중심선이 21선하고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1선 매매를 할 때는 볼린저밴드 치워버린대요. 아시겠죠? 21선은 일목균형표하고 같이 봐야 된다. 그러면 정확하게 잡아낼 수 있다. 한번 보겠습니다. 5일선이 형광색이고요, 21선이 파란색입니다. 제 방송을 계속 보셔야 돼요. 모르는 형님들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한번 두 번, 세 번, 네 번, 열 번 머리에서 환상이 들릴 정도로 계속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5일선하고 21선이 부딪힐 때 이게 골든입니다. 반대로 빠질 때 데드, 골든, 데드, 골든, 데드. 골든일 때는 5일선하고 21선이 양봉이 나오죠. 십자 양봉이 나온다든지 윗골이 달린 도지가 나온다든지 아랫골이 달린 양봉이 나온다든지 전부 다 무시하세요. 무조건 장대 양봉이 나와야 돼요. 골든이 나왔다고 무조건 들어가면 된다. 완전히 개쿨합니다. 하수가 하는 말이에요. 무조건 장대 양봉이 나와야 됩니다. 10% 5%만 나와도 종가가 최고가인 장대 양봉이 나오면 그때는 적극 매수하는 겁니다. 숨도 쉬지 말고 다음날에 무조건 몰빵 쳐라. 시간에 사도 된다. 이게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일목균형표는 뭐 때문에 궁합이라고 하느냐? 일목균형표는 기준선과 전환선 두 가지만 띄워놓는데 데드가 일어날 때 팔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캔들의 모양이 기준선 위에 있다, 그거 속임수라는 거예요. 그때는 안 팔아도 됩니다. 골든이 일어났을 때는 캔들이 장대가 나와야 되고요, 일목균형평상에서 전환선 위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삼성 SDI라는 종목이에요. 전환선 위에 있죠. 이때는 그냥 몰빵 쳐라. 무조건 먹는다. 이거는 골든이 일어났고 장대까지 일어났고 전환선 위에 올라가 있다, 무조건 그냥 몰빵 치면 됩니다. 반대로 데드가 일어날 때 여기 잘 보세요. 하면 캔들이 기준선 밑에 있다, 바로 매도 쳐야 됩니다. 다음날이라도 매도 치면 돼요. 그런데 지금 데드가 일어났는데 캔들이 기준선 위에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속임수 라는 거예요. 더 먹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가르쳐 주는 데는 아마 없을 거예요. 다른 종목 IMBC 한번 볼게요. 5일선, 21선 골든 났죠? 장대 일어났지 않습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다음날에 적극 매수 11% 바로 상승해 버리죠. 충분히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데드가 일어났을 때 종가가 기준선을 깨버렸다, 다음날에 팔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이게 아주 중요한 핵심 포인트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셀트리온 한번 볼게요. 골든이죠? 데드, 골든, 데드, 골든, 그리고 쭉 데드죠. 2020년도 11월달이네요 골든이 일어날 때 장대가 일어나야 된다. 전환선 위에서 캔들이 놀아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돼? 적극 매수, 적극 매수 하라는 거예요. 적극 매수, 떨어져주면 적극 매수, 무조건 먹는다. 이거 진리다. 빨리 받아 적으세요. 그리고 떨어질 때, 데드일 때
깨버렸다. 정확하게 깨버렸지 않습니까? 이때는 무조건 팔아라. 다음날에 반등 줘도 며칠 반등 못 가고 바로 빠져버립니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이런 매매 기법을 알려주는 거는 위너스 TV밖에 없습니다. 빨리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세요. 다음날 되면 벌써 지나간 과거기 때문에 과거를 보고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빨리 은행에 전화해라. 은행장님 빨리 통장에 10억 넣어라. 내가 알아서 줄게. 돈 받아가 바로 그냥 꼽아버리면 됩니다. 무조건 먹습니다, 이거. 하지만 팔고 더 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럴 경우에는 데드가 일어날 때 기준선을 캔들이 깨는지 안 깨는지 보라고. 깨면 그냥 매도 치워버리면 돼요. 안전하게. 그리고 다시 올라간다고 한들 한번 깨진 거는요 골든이 일어난다고 해도 힘이 없습니다. 빠른 거는 한 달 만에 회복이 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이 2, 3개월 안에는 데드가 한번 일어나버리고 기준선까지 깨버리면 질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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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선이다. 잘 기억해 놓으시면 됩니다. 언제 어디 타임에 몰빵을 칠 건지, 어디까지 끌고 갈 건지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제 방송을 수십 차례 귀가 완전히 막 제 목소리만 들어도 경기 일어날 정도로 계속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나이 많다고 나는 못한다 이런 말 하시면 안 돼요. 더 공부를 해서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을 꼭 터득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걸 다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지금 4강이지만 제가 보조지표 전부 다 손댈 거고요. 다 알려드릴 거니까 꼭 보시고 주변 지인분들한테 공유도 해주시고 구독도 해주시고 저희가 무료 추천주도 해드리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4강 21선 매매 기법 지존선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